예, 제 스테이지 강좌는 대략 한 10개 정도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은 여기 6장이죠. 6장의 세 번째 섹션입니다. Build a Scalable Data Pipeline 이러한 부분이에요. 자, 먼저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코드를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눠서 똑같은 어떤 비슷한 예제들을 통해서 젠서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좀볼 거예요.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먼저 이렇게 프로듀서, 네임 프로듀서, 그리고 컨슈머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근데 프로듀스와 컨슈머 이게 뭐냐니까 위에 엘리어스가 돼 있는 부분이 없네. 엘리어스가 없어요. 자, 컨슈머가 의미하는 바. 엘리어스를, 아, 여기 있군요. 자, 이게 프로듀스고, 이게 컨슈머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컨슈머. 이게 컨슈머이고, 여기 프로듀서. 프로듀서예요. 그리고 유저 젠 스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컨슈머도 젠 스테이지. 이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는 게 뭔지 하면은 일단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프로듀서 제너레이트 데이터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제너레이트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컬렉트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리트리브라고 할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럼 DB. 그죠? 여러 가지 어쨌거나 데이터를 공급하는 generate 데이터 혹은 collect 데이터 혹은 retrieve from DB 혹은 뭐 그냥 supply 데이터 to consumer. 컨슈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produce 역할입니다. 컨슈머는 다른 말로 싱크라고도 표현해요. 그죠? 그리고 produce는 다른 말로 source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소스와 싱크라고 하는 용어는 이 엘릭스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예요. 용어예요. 자, 그리고 컨슈머는 당연히 뭐예요? 컨슈머는 데이터를 소비한다. 컨슘 데이터. 그죠? 그리고 컨슘 소비한다. 혹은 또는 그리고 프로 컨슈머, 프로듀셔 컨슈머도 있어요. 프로듀서 컨슈머, 컨슈머. 얘는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자 미들웨어라 그럴까요? 미들 스테이지. Between 프로듀서 타이핑 안 된다. and 컨슈머. 요런 구조입니다. 요거 많이 보던 거죠. 그죠? 뭐 딱히 새로울 건 없어 보이죠. 딱히 새로울 건 없어 보이는데, 요것을 이제 엘릭스식으로, 엘릭스의 OTP식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자는 거죠. 요걸 기존의 OTP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현되는 방식. 일단 프로듀서는 젠 스테이지, 유저 젠 스테이지, 둘다 컨슈머나 둘다젠 스테이지, 유저 젠 스테이지 요겁니다. behavior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젠 서버와 같은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링크. 그죠? 젠 서버 동일하게 스타트 링크 있고, 그리고 이닛 있죠? 이닛에서 보다시피 producer 다음에 unused 얘는 뭐예요?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 그리고 버퍼 사이즈라는 것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첫 번째, producer라고 하는 아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것은 이 모듈이 프로듀스 모듈이라는 것을 젠 스테이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컨슈머는 자기가 컨슈머라는 것을, 이 모듈이 컨슈머 모듈이라는 것을 젠 스테이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컨슈머를 쓰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unused 돼 있는 것은, 그러니까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현재. 그죠? 스테이트리스예요. 스테이트 없이 지금 동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퍼라는 개념이 나와요. 버퍼는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젠 스테이지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이 버퍼예요. 그러니까, 프로듀서, 첫 번째가 프로듀서 개념, 두 번째가 컨슈머 개념, 세 번째, 요건도 세 번째라고 넣어줄까요? 프로듀서 컨슈머 개념이고, 네 번째가 버퍼라고 하는 거예요.
요 버퍼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해서 먼저 프로듀서를 이미 타고, 프로듀서는 어쨌거나 젠 스테이지를 비헤이비어를 얘는 임플멘트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임플멘트 하는 것이 바로 핸들 디맨드. 얘는 프로듀스 뭐죠?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는 핸들 디맨드를 임플멘트하고, 그죠? 그리고 컨슈머는 뭘 하느냐니까 핸들 이벤트를 임플멘트하도록 쓰겠어요. 컨슈머. 그죠? 그래서 프로듀스에서 핸들 디맨드하고 핸들 캐스트 있죠? 핸들 캐스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뭐 굳이 프로듀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적어놓죠. 그리고 해서 핸들 캐스트에서 이렇게 뭐라고 되나요? 이렇게 중간 두 번째죠. 스테이트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요겁니다. 요 부분이 누구한테 전달되느냐니까 컨슈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ender 요 부분이죠. 요 부분 to consumer. 그럼 누가 컨슈머냐? 어플리케이션에 지정을 해두고 있죠. 어플리케이션 들어서 children 해보시면은 consumer에서 scribe to, producer에게 scribe to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producer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얘를 subscribe 하고 있으니까 얘, producer가 만들어내는 모든 데이터를 consumer가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아두시죠? 그죠? 그리고 max demand와 min demand가 있어요. 요 개념도 상당히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버퍼와 함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max demand. max demand.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별 거예요. 이 바로 이 max demand와 min demand. 요두 가지가 젠 스테이지를 강력하게 만드는 바로 핵심 알고리즘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나 민하고 다릅니다. 용어를 이거 잘못 정했어요. 용어를 좀 새로 정하자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엘릭스 포럼에서 용어를 새로 바꾸기 위해서 적절한 용어를 바꾸기 위한 토론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맥스 민돼 있으니까. 그리고 디맨드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디맨드. 그죠? 그러니까 대충 넣어줘. 1, 2, 3번, 4번, 5번, 6번. 요 정도 개념들을 쭉 이해해가면, 이해를 하면은, 젠서버가 동작하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서브스크립션. 7번. 자, 그래서, 서브스크립션과 퍼블리시라는 개념도 뭐예요? 퍼블리시.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프로듀스에서 요렇게 핸들 캐스트 푸시 타임, 핸들 캐스트 노트바이 더 타임도 요거는 뭐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컨슈머는 요렇게 핸들 이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있고, 그죠? 그래서 이니 뭐 서브스크라이버 2에서 요걸 넣어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벌써 서브스크라이버를 했잖아요. 그죠? 만약 요 값이 없다면은 여기서는 요 값이 디폴트 값이 되겠죠. 두 군데에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없어도 돼요. 이건 없어도 이미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두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코드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게 동작하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동작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지워놓고 IX 돌릴까요? IX SMIX 해서 자, 첫 번째 먼저 파이프라인 프로듀스 엘리어스를 합니다. 엘리어스하고 그다음에 프로듀스 푸시, 얘 푸시를 호출하는 거예요. 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호출하게 되면은 프로듀스의 푸시 얘잖아요. 얘에다가 아이템 디폴트 값은 요거예요. 텅빈 맵입니다. 그러면은 젠 스테이지 캐스트 모듈에 이 모듈 지금 이거죠. 그래서 노트 바이 타임드 있고 이거 여기에 걸리죠, 그죠? 노트 바이 타임드하고 다음에 아이템 쭉쭉쭉쭉 있는데 노트 바이 타임 푸시 타임드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거 말고 푸시가 위에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듈 노트 바이 아이템 얘를 호출합니다. 그죠? 얘를 호출해서 얘는 다시 얘를 호출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무엇인지 아이템의 내용 그리고 스테이트의 내용 그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요 부분이 누구한테 전달되느냐니까 컨슈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볼까요?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핸들 캐스터 요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엥? 이 부분이죠. 그리고 아이템, 텅빈 아이템이죠. 그리고 스테이트, unused. 스테이트는 처음부터 우리가 unused로 했죠. 어디 있나요? 자, init 할때 스테이트는 unused로 디폴트를 잡아놨습니다. 버프 사이즈는 만으로 일단 잡아놨어요. 이 버프 사이즈가 뭘 하는 것인지 요걸 또좀 이따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unused 요세 가지 요만큼이 돼 요만큼 이세 가지 세 줄이 표시된 곳은 여기서 표시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만큼이 누구한테 날라가냐니까 컨슈머에게 날라간 거예요. 컨슈머에게 날라왔어. 이건 뭐 엉뚱하게 붙어있네. 컨슈머에게 날라와서 핸들 이벤트 노출하죠. 그죠? 아이템이 전달돼서 오고 그런 다음에 IO 인스펙트 요 부분. 요 부분이 뭘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대단히 간단하죠? 일단 이 코드를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